네, 올 들어 지역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급증세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저평가됐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이후 오피스텔이 대체 투자 상품으로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뜸하던 오피스텔 거래가 최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거래량이 대전은 1,350여 건, 세종은 52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배와 6배 넘게 늘었고 전국적으로도 13.7%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전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잇따라 나온 6월과 7월에 전체 거래량의 68.5%가 집중됐습니다.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올 7월 대전 지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3.3제곱미터에 평균 225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올랐고 전국 평균 가격은 527만 원으로 20% 이상 뛰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최근 거래 증거와 함께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저평가 단지들은 여전히 시세 차익을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거래량 조금 늘었다고 해서 님이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과거에 500만 원을 샀는데 지금 네. 600, 700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양도 소득세 낼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줄어들었습니다. 아. 정부에 있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자격과 무관하고 임대사업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만 허용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임대사업이 가능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옮겨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아파트 규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수요가 오피스텔로 좀 옮겨간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상품이 이제 오피스텔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는데 그런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요.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전입 신고만 하지 않으면 업무용과 같은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일부 대체 투자 수요를 유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기본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고 또 최근 가격 상승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있다며 투자에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